만일 유태인이 인간 세상에서 떠나 10년 오직 공부 한 가지만 한다면 그는 10년 후에는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용서를 빌어야 할 것이다. 왜냐하면 아무리 훌륭한 공부라 해도 인간은 사회로부터 자기 자신을 고립시키는 것은 하나의 죄악이기 때문이다. 그래서 유태인은 사회 응동자라고 없다. 오늘의 오늘의 교훈. 교훈. 저는요. 뭘 해야 될지 아빠가 보기엔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게 떠오르는 것 같아요. 모르겠어요. 아, 공동체. 혼자서만 잘하는 게 아니라 같이 잘하는 거. 또 나누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. 안녕. 참, 참. 그러면 공부는 왜 하는 거지? 왜냐면 잘못 사는 사람들이 더잘 도와주게, 더 그다음에 하나님께 더잘 쓰임 받게. 공부하면서 그 마음 잊지 말아요. 네. 바이.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.